시작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그냥 땅에만 묻어놓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저는 그때 이후로 우리 한여리를 내 가슴에 안고 많은 사람들이 한여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땅에 묻었다고 해서 엄마가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 한여리가 이 세상에서 금방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대중들과 같이 민주화 과정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거는 한여리를 광주 망월동에 묻어놓은 이후에 제 생각이고,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란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세상에는 그 우리 학생들이나 민주과정에서 그 희생자들이 생기면은 그때 정부에서 이 시신을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때나도 묻는 또 이런 세상이었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들었고 그런 것들도 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한여리는 그 연세대 정문에서 그렇게 피격을 당했을 때 만약의 경우 우리 그때는 뭐 노이타의 정 기자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애신 기자 정 기자님이 우리 한여리를 그렇게 즉석에서 사진 촬영을 못했더라면은 정말로 그 최루탄 범벅 속에서 우리 한여리 누군가가 경찰이나 누군가가 그냥 어디로 꺼지고 가버려도 이거는 아무도 어디가 있냐고 물어보도 못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정 선생님께서 그것을 아주 한치도 틀림없이 사진을 찍어서 그날 저녁에 그냥 텔레비전에 이한여리가 나왔습니다. 이한여리가 나와서 이제 나는 세상이 그냥 이건 그냥 하늘이 무너져 버렸고 이거는 이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정 선생님이 사진을 우리 한여리를 안 찍었으면 우리 한여리는 정말로 개죽음이 되고 어디가 있는 줄도 지금 모를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딘가에 살아있으면서 우리 한여리가 오겠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여리 사진이 민주화에 기여를 했다고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우리 한여리 사진이 저렇게 신문에나 어디 뭐 책이나 막 그동안에는 너무도 많이 이게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우리 내 아들 우리 한여리가 아니고 그냥 한 장의 그림으로 내가 생각해야 내가 살지, 저게 우리 한여리라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또 이렇게도 한번 바꿔서도 한번 생각해 봤고, 그런데 이제 또 예, 뭐 오늘 27년이 됐습니다. 지금 27년이 된 지금 또 이렇게 사진집을 만들어서 사진으로 또 이 한여리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정말 또 감사하고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많은 분이 안 계신다고 이제 이렇게도 이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27년 전에 이 한여리가 또 그림으로 저렇게 나와 있으니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애미로서 서울에 저 험악한 사진이나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간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정 선생님 감사합니다.